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며, 수호코처럼 이번에는 영혼석을 800개 또 모아보았습니다. 그럼 일단은 시세를 또 보러 가야 되겠지요. 자, 앱솔랩스. 일단 인기 품목을 좀 하는 게 좋은 게 팔려야 되니까요. 자, 두손검. 아, 두손검은 안 할게요. 아마 제가 1억 8천까지인가 2억 사이에 주고 산 것 같아가지고. 1억 8천쪽까지 샀나? 헬버드 2억 2천. 돼도 안 되겠는데요. 그래도 한 2억 2천 정도는 받아야 될 것 같은데. 아, 노클도 안 되겠다. 2억 2천은 받아야 되는데. 일단은 포람 좀 생각해보고요. 저도 최소한 이득을 보면서 해야 되지 않을까요? 아, 케인도 안 되겠고요. 단검, 블레이드. 이러면 거의 본전치긴데. 자자. 저희가 깠을 때 기대치는 추억밖에 없어가지고. 야, 애매하다. 이거 어떡하냐? 다 애매한데? 가끔 하나씩 팔리네요. 가끔 하나씩 팔리네. 야. 야, 어떻게 5일 동안 공백기가 이렇게 높냐? 여기도 아닌 것 같습니다. 일단은 스태프 쪽 생각해보고요. 스태프 하나. 완드. 완드 팔릴까? 완드. 완드 맞는 것 같아요. 완드 괜찮네. 야, 이런 게 팔리니까요. 나름 그래도 소소하게 잘 팔리는 것 같은데? 와, 73 추업에. 추업 없는 것도 그러고, 추업 있는 것도 그러네. 자자. 일단, 완드 두 개를 생각해 보겠습니다. 완드 두 개. 스태프 하나에, 포람 하나에. 단검은 안 됐고. 이렇게 생각하고. 두 손에서는, 건도 안 될 것 같고. 그래도 2.2는 좀 받았으면 좋겠는데. 아, 포람도 나쁘지 않게 팔리죠. 잘 팔린다고 하긴 좀 그렇고. 활도 은근히 팔리네. 활 한 대로. 향은 하루에 한 자루 정도 팔리네요. 하루에 한 자루 정도. 참. 끝인가? 핸드캐너? 핸드캐너 한 자루 정도. 이렇게 생각하고, 일단 뽑아보도록 하지요. 아, 돈 받아, 돈 받아. 자. 준비되어 있거든요. 10개만요, 10개만. 자, 추업이 나올 수도 있으니까요. 그런 기대치를 갖고 뽑는 것이죠. 완드부터 생각했었죠, 저희가. 완드 두 개를 뽑도록 하겠습니다. 됐지요. 자, 다음. 나이퍼. 아, 봐버렸습니까? 그렇군요. 저도 봤습니다. 다음 무엇입니까? 제가 생각했던 게 뭐죠? 포람 하나 하고, 저희가 생각한 거 무엇입니까?
핸드캐논 보람하나의 핸드캐논 오케이 핸드캐논 보람 아 교환 안했구나 10개 핸드캐논 보람 아 핸드캐논 보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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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엑스 아닌데? 나 여기 붙였네. 아유, 헬버드 넣었구나. 자, 두 개 됐고요. 아, 둘 다 봤다. 와, 둘 다 개망했네. 아, 그렇습니다. 자, 다음. 또 뭐 있지요? 그 다음 끝이었나? 아 스태프가 잘 팔리긴 하는데 아 스태프나 사카 차라리 그래도 기다리면은 2억 2천원 받을 것 같은데 야영치 끝인가요? 자 그 다음부터가 문제인데 아 아니지 아니지 방법이 있지요 추욱이 나왔을 수도 있으니까 추욱 봐보자 안되겠구만 아 개망했구요 73의 부엉의 마력 데미지 5% 이거는 그래도 한번 견뎌볼만 할것 같은데 아 이거는 내거잖아 아 그렇지요 아 다 망했네 완드 3개 뽑기 좀 그렇지 않나? 야 미치겠네 완드 3개라 네, 스태프 하나 뽑고요. 완드 3개 가보자. 아, 완드 별로 안 좋아하는데. 자, 완드 3개나 뽑아버렸고요. 기대해보면서. 아, 활. 아이고, 아이고. 활 두 자루도 좀 위험할 것 같은데. 하긴, 근데 기다리면 다 팔리긴 하겠죠. 내일 이루이니까 내일 이제 샥샥샥 팔리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자 모아봐 완드 어딨지요 자 마지막 코인 교환해주고요 활, 슈팅보우 두 자루 갑시다 어 잠깐만요 다른 거에도 옵션 나왔을 수도 있잖아 어? 이거 내 제 거 아니에요? 아 아닌데? 아니 98에 데미지 4%가 있었군요 그럼 스펠링 스태프 하나 더 뽑아봐야 되겠군요 야 저도 당황스럽네요 요렇게 좋은 게 나왔을 줄이야 와 좋습니다 자 일단은 가격을 한번 봅시다 스펠링 완드부터 처리를 해봅시다 아 노자 가격이 3억 2천이군요 근데 여기에 팔면 안 사가겠지 아 그러면 좀 욕심부려볼만한 2억 5천까지는 욕심부려볼만할 것 같은데 그죠? 2억 5천 가봐 안 팔리면은 뭐 나중에 천천히 내리면 되지 뭐 마력 73인데 데미지 올스 데미지인데 이거는 아니다 아니다 똑같이 하자 이건 아닌 것 같아 조금 욕심 좀 부리 7억 3천 1억 7천으로 욕심 부리고 자 옵션이 73 보공 12 데미지 5% 3억 5천 아 데미지 5%도 달려있는데 어 이거 2억 3억 천이었네 내가 올린게 뭐였지? 아니다 아니다 그냥 팔자 어 이렇게 하고요 아 3억 5천
아, 3억선인 것 같은데. 3억 중반선이 맥스 같은데? 파는 걸 좀 볼까? 아, 욕심 부려보면은 한 4억까지는 받아볼 수 있을 것 같은데. 좀 빨리 팔고 싶으면 싸게 파는 거고. 아무래도 73인게 좀 걸리긴 하네. 야, 어떡하냐? 어디 갖다 대야 되지? 그냥 3억 5천에 갖다 댈까요? 그게 욕심부리고 싶진 않은데? 아, 근데 옵션이 나쁘진 않은데. 다른 거였으면 더 좋았을 텐데요. 아깝긴 하네. 슈팅보 3억 2천인데요. 저도 똑같이 팔겠습니다. 아, 2억 2천이지요. 60억 버리고. 할버드. 자리가 없네. 두 개를 좀 빼줘야 될 것 같은데. 제일 싼 거 뭐 있습니까? 불렀어. 블레스트 캐노. 블레스트 아니야? 블레스트 캐노. 블레스트 캐노. 스펠링 스텝. 이거는 기다려도 팔게요. 이렇게 가죠. 다 됐지요? 이거는 제가 내일 15% 완작해서 팔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.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며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